예, 자, 이번 시간에는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그 기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6쪽에 5번이죠. 요 기출 문제는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으로 세 개를 섞어놨기 때문에 요건 묶어서 이제 비유동자산이죠, 그죠? 비유동자산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니까. 조금 문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아시고 보세요. 5번. 연구활동 중에서 개발활동에 해당하는 거. 지금 이 문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하는 문제잖아요. 이런 모양의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 연구단계는 제가 앞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단 처음에 이제, 그죠? 연구 시작할 때, 말하면은, 어떤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뭐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탐구, 탐색하는 활동이다, 이런 거.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연구 단계다 이래 하셔야 돼요. 이거 외에 많죠, 그죠? 그 단어를 터들 하면은 그런데 요거는 이제 개발 단계 하면은 이제 샘플 있잖아, 샘플, 시제품을 제작하고 또뭐 설계 요런 등등 용어가 나오면은, 요런 용어들이 나오면 일단은 개발이다. 일단 요렇게 우선은 요렇게 포인트를 하나 찾자 이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답을 맞추면 다행이고, 또좀 나오잖아.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그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 정도는 나오잖아. 보통 보면. 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 이제 둘 중에서 골라야 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좀 추리낼 수가 있잖아. 그죠? 확률을 높일 수는 있죠. 자, 5번 한번 보세요.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 거 그랬습니다. 1번, 뭐, 새로운 지식, 요거는, 연구 단계겠다, 그죠? 2번, 새로운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 모형을 설계 제작. 이거 시제품, 어허, 이거 나오네. 이거 맞네. 정답 2번 딱 찍어 놓으면 맞잖아. 그죠? 예. 3번은 연구 결과, 뭐, 연구말 나왔으니까 연구 단계다, 그죠? 4번, 탐색, 그, 두 번째, 탐색한 말 나오잖아. 탐구, 탐색. 5번도, 새롭거나 해서 새로 정리되는, 뭐, 그죠? 최종 선택하는 단계,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보면 답을 찾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다 풀었잖아, 그죠? 유형자산 부분, 우리 다 풀었으니까 쭉 한번 넘겨보세요. 예, 21번. 무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자산으로 인식하기에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식에 대한 요건을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무형자산을 하는 것은 첫째, 식별 가능성. 그죠? 또, 기업에 말하면, 우리 기업 소유가 되어야 된다 했죠. 그죠? 기업의 관리, 통제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떠한, 말하면 효益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예, 1번, 식별 가능성, 맞죠? 2번, 신뢰성, 맞죠? 3번, 통제 가능해야 되는데, 맞죠? 4번, 효익, 맞죠? 5번, 매수기업으로 결합으로 인해, 이건 아니죠, 그죠? 매수기 결합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요게 이제 외부 창출 영업권이 발생되는 거죠. 5번은 아니다. 22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내용 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가하지 아니한다, 맞죠? 무형자산은 미래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속히 추정하실 때 인식한다. 그죠? 무형자산은 손상, 차손, 장부 회수가를 초과하는 경우 인식하며 그 순간 공정 가치와 사용을 중에서 큰 금액이다. 내부적으로 산재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맞죠? 무형자산 내용수는 경쟁 내용수는 법정 내용수 중에서 뭐죠? 짧은 기간이라 그랬죠. 그죠? 짧은 기간. 5번 틀렸습니다. 그죠? 다음 23번. 당기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생한 지출은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얼마고 말이냐, 그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이거는 말하자면 비용, 이거는 뭐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연구 단계에는 300원 들어갔고, 개발 단계에 600원 들어갔네, 그죠? 기타 300원 들어갔네. 이렇게. 예. 영어 개발 곤란한 항목이 기타를 구분했다.
지정한 조건을 충족한다. 그럼 이거는 자산이고 개발 단계, 그죠? 무형 자산. 이거는 뭐죠? 비용, 그죠? 예. 간단하네, 그죠? 예. 맞죠, 그죠? 4번 맞고, 24번. 투자 부동산. 옳지 않은가?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다. 맞죠, 그죠? 본사 사욕으로 사오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 그죠? 본사 사업 쓰는 건 유형 자산이죠. 다음, 최초 인식 후에 예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가 모형과 공유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한다. 맞죠? 원가 모형은 손상해결을 사용한다. 맞죠? 투자 부동산에 대한 공유가치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공제 변동 현상은 손익의 발생 기간이 기타 부분으로 반영한다. 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에서 우리가 발생할 때 평가 손익은 투자 부동산 평가 손익이 되겠죠. 그죠? 그 기타 포괄 손익 항목에 반영한다 이럴 때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하는 것은 네 개밖에 없잖아. 네 개, 네 개. 알겠죠? 해, 기, 파, 체. 물론 이제 하나 산다면은 그죠? 또 우리가 뭐, 보험도 들어간다 그랬죠. 보험, 예. 그러나 그냥 빼버리고. 해외 사업 환산 차손, 기타 포괄 손익,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했잖아. 아시겠죠? 투자 부동산 평가서 여기 없잖아. 없는 거는 뭐다? 단기 손익을 합니다. 예. 원래 비용. 이건 내년이나 그 다음에 비용 처리할 거. 뭐 간단하게 말해서. 비용은 비용인데 원래 비용으로 뜰 거. 내년이나 그 다음에 넘길 거. 그게 이거다. 알겠죠? 그래, 이건 어디 포함한다? 재무상태, 이건 어디? 손익계산서다. 아시죠? 예. 26번. 무형자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1번.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상가지 아니한다. 맞죠? 그죠? 제조가 되는 무형자산은 상가이간 지원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비용 떨어야지. 그죠? 예. 다음에. 내용연수가 유한한 상가할 때부터 시작하고. 유한한 무형자산 상가 기간 정보는 적어도 매입 문제 권타하고 내용연수와 내용연수 영향에서 행해진지 5번 잘못됐죠, 그죠? 2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의 상가액은 포함해. 이거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아, 제조 과정에 있으니까 제조 원가에 포함하니까 결과적으로 재원 금액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죠? 말이 애매합니다만은 뭐냐면은 제조 과정에서 상각액은 제조원가에 포함하잖아. 제조원가에 포함한다는 거는 그 제조 금액이, 제조 금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이 조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2번은. 그래서 이 답은 그 5번입니다. 예, 5번. 예, 밑에 그게, 예. 6번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31번. 이번에 31번 한번 보세요. 현금 10만 원을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고 대안을 합병했다. 합병. 이 해서 얼마짜리죠? 예? 그렇죠. 예. 자산 마이너스 부채. 요 자본이 순수한 그 회사 자산이잖아. 순자산 거죠. 자, 그러면 자산이 얼마 보세요? 매출 채권은 자산, 비유동 부채는 부채, 차량 운반구 자산, 매입 채무는 부채, 토지는 자산, 결국 자산 얼마? 19만원, 부채 얼마? 12만원, 7만원 되네, 그죠? 뭐 7만원짜리 회사잖아.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면 7만짜리죠, 그죠? 요걸 얼마 주고 샀으면 그 지불한 대가? 요게 말하면 그 회사 재산인데, 내가 그 지불한 대가 얼마 줬다 그랬습니까? 예. 15만원 줬다 그랬네? 10만원 줬다 그랬네? 더 많이 줬네? 4만원 뭐다? 그렇죠. 영업권 3만원. 예.
36번은 요 문제는 예, 우리 공사 이익에 나와야 되네, 그죠? 예, 그때 풀어드리겠습니다. 37번 단기 순이익 감소시킨 거래가 아닌가? 접대비 지불했다, 그죠? 비용 자산 이익 감소되겠죠. 광산업의 비용 나왔죠. 이익 감소, 피복비 감소, 지금 월급 감소, 토지 취득세 자산이 증가되잖아. 자산 증가 이익이 증가되죠. 다 풀어봤네, 그죠? 별로 심해 안 나오죠? 이 말하면은,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에서는 시험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기본만 알면 돼요, 기본만. 자, 정리 다시 잠깐 하고 갈게요. 여기서는 영어권, 그 영어권에 대한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요거 대해서는 아까 우리 투자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또 하나가 뭐였죠? 그렇죠.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 안 한다, 하고 계산 문제. 아까 앞부분에 했잖아, 그죠? 예, 이런 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 1회에서 우리 이제 자산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자산. 예, 끝났으니까 이제 부채 들어가야 되죠, 그죠? 부채. 뭐, 지금 이제 자산 다 끝났네, 그죠? 예, 부채. 부채, 교재는 151쪽입니다. 예, 151쪽에 부채, 예, 부채 부분인데, 부채에서는 첫째 뭐죠? 무슨 종류,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1년 내에 갚을 돈이냐, 1년 후에 갚을 돈이냐, 그죠? 유동부채와 비유동. 그리고 확정부채냐, 추정부채냐. 그 대부분 부채는 이제 확정돼 있죠. 갚을 돈이 만기에 되면 얼마 갚아야 되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예, 그런데 추정 부채가 있다. 금액이 확정 안돼 있는 거, 예, 추정 부채. 그런 추정 부채를 우리가 예, 그 처리 방법, 그죠? 예, 그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그랬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선 충당금, 간단히 말해서 수선 충당금이다. 수선비, 수선 충당금을 정리해놔도 그 돈이 확정 안돼 있잖아. 언제 얼마가 날지 모르잖아, 그죠? 이런 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또는 뭐 퇴직급의 충당금 있죠, 그죠? 퇴직급 내년에 누가 퇴사할지 알수 없잖아, 그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다. 금융부채라는 거는 돈으로 현금으로 지불할 빚, 비금융부채는 현금이 아닌 걸로 지불할 거. 간단히 그 하나 예를 들면은 선수금 이런 거 있잖아. 선금을 받았다. 선수금 부채잖아. 선금을 받았으면 뭘 줘야 되나? 현금 줄게 아니잖아, 그죠? 뭐 물건 줘야 되잖아. 선금 받아 나왔으니까. 그런 부채를 우리가 비금융 부채를 한다. 이해되죠? 예, 선수금 딱 기억하시면 되잖아. 예. 자, 일단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보세요. 151쪽에 1번. 다음 중에서 금융 부채에 속하는 것 물었습니다. 딱 나왔네. 선수금은 비금융 부채다. 미지급 범위 세우는, 예, 우리, 그죠. 계약상 부채가 아니라 그랬죠. 예. 전환 사채, 이거는 금융 부채. 선수 수익 비금융 부채. 경품 충당 부채도 비금융 부채다. 부채.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금융 부채와 비금융 부채. 그 비금융 부채는 좀 여월에 그랬죠. 그죠. 비금융 부채, 금융 부채와 비금융 부채고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끝에 선수금, 선수 수익,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요거 한네개 정도 기억해 놓으세요. 예. 선수금, 선수 수익,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있다, 그죠?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는 충당 부채와 월 부채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해요.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요 추정 부채는 다시 그죠. 충당 부채와 월수 부채 있다. 그죠? 그럼 이 이제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가 있는데 충당 부채와 월수 부채 요 차이점은 요거는 지출이 확실하죠, 그죠? 이 지출이 불확실하대. 요 차이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재무 상태표에 표시 확정 부채는 부채니까 여기 대변 적용하죠. 대부분 이해 들어갑니다. 그죠? 뭐 차입금, 미지급금,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뭐 취급금 등등. 그죠? 예, 모두 들어가는데 충당 부채는 어떻게 할 거냐요. 그럼 충당 부채 부채를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금액을 확정이 안돼 있잖아. 요 금액 어떻게 하고? 그렇죠.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 이 재정을 알수 없더라. 이걸 모르겠더라. 모르면 이거 찍을 필요 없잖아. 뭐 하고? 그렇죠. 주석기지. 주석날 얘기죠, 그죠? 그리고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우리 여기 찍지 마라. 여자라고 하죠. 주석으로 표시한다. 알겠죠? 여기서 만약 우발부채가 그 발생 가능성이 50을 초과했대. 그건 뭐라고?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요거잖아, 그죠? 표시 방법. 재무. 이 제가 아주 쉽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그죠? 요걸 정확히 아셔야 되고, 요거 하고 나서는 이제 뭐죠? 사채죠. 사채 관련. 그죠? 사채는 주식회사가 그돈 빌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정서라 그랬습니다. 사채. 사채는 뭐 결국은 돈을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는 그 과정, 3단계 과정입니다. 그죠? 여기에 사채. 이거 하면 부채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53쪽에 포인트 1번,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신제품을 3년간 보증 판매, AS 하죠. 첫해는 2%.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 6%, 총 12%죠, 그죠? 그걸 우리가 매년 한다고 그래요. 1차 연도에 10만 원, 2차 연도에 20만 원, 3차 연도에 30만 원이죠, 그죠? 이건 막 빼버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0만 원에 12%면 12,000원이죠. 여기에 지출 된 금액이 얼마? 4,000원이 된. 다음 2년도는 24,000원이죠. 지출 금액이 얼마? 6,000원이네. 3년도 36,000원. 지출 금액 2만 원. 그 이거 지금 남아있는 거 얼마고? 이거 물어보자, 이거. 간단하죠. 근데 이거 하는 우리가 요 하는 우리 순서. 순서를 따라 해야, 그래야 문제가 좀 변형되더라도 안 헷갈리죠. 그죠? 네, 기억나죠? 자, 보세요. 이거는 총금액 해도 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이거. 예. 보세요. 8,000원이잖아요. 맞죠? 그죠? 8,000원 남았는데 이게 돈 또다시 설정했잖아. 32,000원이죠. 그죠? 6,000원 빼놓으면 32,000원이잖아. 아시겠죠? 요 금액에서 다시 또 설정해. 72,000원. 2만 원 나갔으니까, 52,000. 이래 하자, 그죠? 답은 이건 52,000이다, 그죠? 아니네. 왜? 어디서 잘못됐죠? 8,000원. 3만, 아, 이게 잘못됐네. 2만 주셨네, 이제. 계산 잘못했잖아요, 그죠?
사만이 칠천. 맞죠, 그죠? 예. 자, 제 문장을 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얼마고? 한번 해보세요. 아, 분배 얼마? 8,000원이죠, 그죠? 2,000원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얼마요? 8,000원. 32,000원. 마이너스네? 아이고, 제로지. 중단 분다 빼고 나니까 3,000원 뭐죠? 비용 떨어야 되잖아. 제로 나왔다, 그죠? 그럼 얼마? 정답 16,000원. 요 경우만 다 이해하시면 되죠. 알겠죠? 다음 154쪽에 중단부채 대응 나와 있나요? 그죠? 읽어보시고 안에 그거는 우리가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예,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번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면은 당연히 본문을 표시해야지. 아래 해설 표를 한번 볼까요?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액 추정 가능하다. 본문. 왜 부가 조건을 충족해야 되잖아. 그죠? 충족 뭐한건 뭐죠? 추석. 희박하면 생략. 우발자산. 우발자산, 우리 예를 들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 이거잖아. 내가 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우발자산이죠. 예. 퇴직급에 대해서는, 예, 우리 뭐, 이게 2005년도에 구입된, 이게 도입됐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예, 퇴직급에 대해서는, 예. 예,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사채 보유, 그죠? 사채, 요 사채입니다, 그죠? 사채의 발행가액은 액면 액면이자요, 그죠? 우리 사채 발행이죠, 그죠?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가 연금현가계수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게 여기 뭐죠?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아시죠? 사채의 발행가액.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가 연금현가계수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한 거. 사채의 발행가액. 알죠? 기억나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뭐 발행가 첫째는 발행가액 이 잔고가액입니다, 그죠? 요걸 삼가해야 되잖아. 요 삼가할 때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액면이자율 알겠죠, 그죠? 뭐7% 7원
여기가 뭐 유유자율이죠. 요거만 요거 하면 2번이죠. 이렇게 상관의 방법. 그럼 이게 10원이다 그죠? 그럼 8원이잖아. 액면 100원에서 8원, 82원이죠. 92원 그죠? 이걸 만약에 상환했다. 90원에 상환했다. 그러면은 상환 사실상 이익이 얼마? 2원이죠. 저기 가봤으니까 그죠? 알겠죠, 그죠? 요 부분이요. 사채, 그죠? 문제.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에다 유효이자를 곱해서,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차액만큼 상관하는 방법. 그 상환했을 때 상환 손익까지. 사채이자는 요거잖아. 이 만약에 5년부이다 하면은 1년에 7원씩 35원이잖아. 35원인데 요 부분, 미리 준 거, 45원, 그죠? 할증일 때는 이제 여기 빼는 게 아니고 더하는 거죠. 할증일 때 더한다. 그거 마시면 됩니다. 그죠? 더한다 하는 거 알면 되죠. 요걸 더하면 108원 되겠지. 더하나. 사채 부분. 아시겠죠? 그죠? 예, 우리가 사채 문제는 핵심이 이런 거다. 알아 한번 보겠습니다. 157쪽에 사채 보통 액면은 많은 자리다. 액면 이자율과 같다. 평가 발행 또는 액면 발행을 합니다. 시장 이자율, 비교해서 액면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액면이자 높으면은 할증 발행이고, 그 차이금을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 합니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그 성격은 성급 이자 성격이다. 미리 준 이자죠. 할증 발행 차금은 선수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잖아. 그 비용, 이자 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그죠? 예. 액면에다가 현가 계수. 이자에다 영향력에서 더한 게 사채 발행가액이고, 그 사채는 여러 가지겠죠, 그죠?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 신주식, 새로 발행한 인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자기 사채라는 거는 사채 상환을 말합니다. 그 자기 사채 계정은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혹시 뭐, 문제에서, 자기 사채는 사채 상환이다, 이겁니다. 상환으로 간주하죠. 자기 주식은 자본이죠. 이거는 자본계정입니다. 이거는 계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채 사채가 없다, 그죠? 사채 상환이니까 차변에 사채 갚았으니까 대변에 현금 이래 하는 거죠.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차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대변에 현금 알겠죠? 그 자기 사채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채 현금 갚았다, 자기 주식 취득했다, 자기 주식 대변에 현금 이래 하죠. 이거는 자본계정이라고. 감채기금, 사채감소, 피재를 갚기 위해서 은행 예금해 놓은 거. 감채기금, 피재를 갚기 위해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 적립해 놓은 돈. 사채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뺀다, 그죠? 뺀다 해줍니다, 그죠? 예. 다음에, 예. 사채발행 차금의 상각방법에 그랬죠, 그죠? 상각방법은 뭐죠? 사채 발행 시부터 상환 시까지 유효이자를 적용하여 상각한다. 4번이죠. 그죠? 예, 4번. 자, 그럼 우리가 사채, 우리 확정부채와 추정부채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요 부분, 표시 방법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음 이제 사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채에 대한 여기, 예, 계산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